여기 맥주엔 치킨이죠. 고마워. 아니, 웬일이에요 근데? 당신 야근하고 와서 맥주를 다 마시고? 아니 뭐 뭐야? 당신 뭐 좋은 일 있어요? 좋은 일은 무슨? 아 있는 것 같은데. 아니 뭔 일이에요? 응? 그건 뭐야? 그거 비행기 표 아니에요? 뭐 별건 아니고 우리 부부 애들 낳고 키운다고 신혼여행 제외하고 둘이서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없잖아. 그래서 이번 여름휴가에 당신이랑 둘이 오붓하게 떠나고 싶어서. 여보 몇 달간 열심히 용돈 모아 산 거야. 재밌게 놀다 오자고. 그럴 거지? 여보랑 결혼하길 잘했어요. 그래서 엄마랑 아빠는 일주일간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로 했어. 와! 우리는? 치사하게 엄마 아빠만 가는 게 어디 있어요? 저희도 해외여행 가고 싶어요! 너희들은 다음에 같이 가자. 이번엔 엄마랑 아빠랑 오붓하게 다녀올 거야. 이미 정해진 건데 어쩔 수 없죠 뭐. 잘 다녀오세요. 오실 땐 맛있는 거 사오시고요. 엄마 아빠 여행 다녀오시는 동안 그럼 저희는 집에 있어요? 아니 아니 너희는 외할머니 댁에 가 있을 거야. 에? 할머니 댁이요? 할머니 댁이면 먹을 거 엄청 많겠다. 오실 때마다 맛있는 음식을 엄청 가져오시잖아요. 그래 할머니 집에는 몇 년 만에 가지? 할머니가 매번 오셨으니까. 엄마 아빠가 여행 다녀오는 동안 할머니 댁에서 말썽 피우지 말고 잘 놀고 있어 알았지? 아! 여보 그럼 우린 출발해볼까? 갈까요? 데려다주고 가! 빨리 가! 자 도착했다! 진짜 오랜만이다. 한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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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왔어들. 엄마 잘 지냈어? 장모님 안녕하세요. 아 그래 그래 미호랑 잉서방 오랜만이야. 그리고 우리 똥강아지들 어휴 어휴 똥강아지 똥강아지 할머니 보고 싶었지? 아휴 애들은 맡겨두고 조심히 잘 다녀오거라. 아휴 얼른 가봐 비행기 놓칠라. 엄마 고마워 다녀올게. 장모님 잘 부탁드립니다. 저희만 가서 죄송스럽네요. 아휴 됐어 잉서방. 오랜만에 부부가 오붓하게 놀러 간다는데 서운할 게 있나? 나랑 애들 걱정은 말고 잘 다녀와. 그럼 애들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장모님 감사해요. 조심히 다녀오고. 에이. 여보 가자. 엄마도 갈게. 우리 똥강아지 우리도 얼른 들어가자꾸나. 점심때가 다 돼서 배가 엄청 고프지? 아유 할미가 밥 줄어놨으잉. 얼른 들어와. 얼른 들어와 목이 들어오니까. 아유, 차린 건 없지만은 일단 밥 먹고 있으렴. 이런 거 드라마에서만 봤지 실제로는 처음 봐요. 완전 진주성찬인탕. 할미는 너네 오기 전에 간단히 먹었으니까 얼른 먹고 있으렴이나. 오호 잘 먹겠습니다 할머니. 잘 먹겠습니다. 그래 앉아서 먹고들 있어. 근데 누가 더 오나? 이렇게 음식이 많지? 대충 봐도 20인분이 넘어 보이는데? 말 잔치 열어도 되겠어. 그렇긴 하네. 할머니 누가 더 와요? 누가 더 오긴 너희 먹으라고 자라던 거야. 만큼만큼 부족하면 더 있으니 얼마든지 말해 나무나.
우리 먹으려고 이만큼이나 차려두신 거였어? 이걸 어떻게 다 먹어? 아이 왜 못 먹어? 이왕 이렇게 된 거 아이 배 터지게 한번 먹어보자. 아, 쌀밥에 김치 올려서 아, 야미 야미. 다 먹었다. 아, 오랜만에 부죽겠어. 아, 배부르다. 난데 숨이 안 쉬어질 때까지 먹은 것 같아. 아휴, 들어가서 좀 자야겠다. 우리 똥 강아지 내 밥 다 먹었어. 아유, 잘 먹으니까 포기해줬네. 너희 나이엔 많이 먹어야 쑥쑥 크는 거야. 그리고... 네, 할머니. 맛있게 먹었어요. 그런데 뭘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? 아! 우리 손주 손녀들 점심 먹었으니까 과일 먹어야지. 할미가 이거 과일 다 깎아줄 테니까. 아, 과일 먹자. 자, 여기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어야 돼. 과일 다 먹고 할미가 케이크 사놨으니까 케이크도 먹자꾸나. 다 먹어, 다 먹어, 너 다 먹을 수 있어. 아, 못 먹어, 이거 못 먹어요. 아니야. 여보세요, 엄마? 딸, 무슨 일이야? 엄마, 살려줘. 할머니가 끊임없이 먹이고 있어. 응? 그게 무슨 소리야? 오늘 오자마자 20인분이 될 것 같은 밥을 먹이시고, 과일도 무슨 가수원 하나를 통째로 털어오신 것 같은 양을 먹이시고, 이젠 빵집 하나를 싹 다 털어오신 것 같은 양의 케이크를 먹이시려 한다니까? 그래. 여보, 빨리 와. 우리 차례 됐어. 알겠어. 딸, 엄마가 이따 전화할게. 할머니 말 잘 듣고 있어. 엄마! 엄마! 이리 오렴, 손자야. 즐기시느라 제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시질 않아. 어떡하지? 망했어. 아이, 요리야! 치킨 왔다! 얼른 와서 치킨 먹어! 점심, 과일 디저트, 그 다음에 치킨이야? 밥 씻겠다. 왜 안 먹고 버거만 있어? 얼른 먹어. 할머니. 에이? 저 도저히 못 먹겠어요. 배가 너무 부른걸요. 맞아요. 어제 저녁부터 밤까지 너무 많이 먹었더니 도저히 먹고 싶지가 않아요. 뭐? 에휴, 그래. 우리 똥강아지들이 먹고 싶지 않다면 어쩔 수 없지. 우리 손녀 손자 먹이려고 새벽에 시장 가서 장 봐오고 아침 일찍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지만은 뭐 아무렴 어떻겠니. 힘들게 만든 이 음식들은 다 치워야겠구나. 아니에요 할머니, 그냥 먹일게요. 그냥 배가 안 꺼져서 그래요. 먹을 수 있어요. 그러냐? 그럼 얼른 맛있게 먹으렴나. 할미는 마실 것 좀 가져올게. 아! 미쳤어? 이거 어떻게 먹어? 그럼 어떡해. 방금 할머니 표정을 보고 어떻게 안 먹는다고 해. 우리 먹으라고 새벽에 일어나서 준비하셨다는데. 그건 그렇긴 하지. 먹자. 근데 왜 할머니는 안 먹냐? 몰라. 아유, 우리 똥강아지들이 잘 먹어주니까 할미가 밥 차린 보람이 있네. 아, 이럴 때가 아니지. 할미가 얼른 과일 깎아줄게. 아이, 원래 밥을 먹었으면 과일까지 먹어야 하는 법이란다. 좀만 기다려. 나 도저히 이 이상 못 먹겠어. 나도 동갑. 오빠, 도망치자. 여기서 더 있다간 엄마 아빠가 오시는 일주일 동안 계속 이렇게 식폭행을 당하고 말 거야.
도망치자고. 오빠는 두렵지도 않아? 이제 겨우 아침을 먹었으니까 곧 할머니가 과일을 가져오실 거고, 과일 먹고는 디저트를 가져오실 거고, 디저트를 먹고는 또 점심, 점심 후에 과일, 과일 후에 디저트, 디저트 후에 저녁 과일까지. 이렇게 6일을 버텨야 해. 오빠는 더 먹을 수 있어? 못 먹어. 어쩔 수 없어. 할머니께 죄송하지만 살려면 도망쳐야 해. 그래 네 말이 맞다. 그냥 방에 가서 빨리 짐 챙기자. 조용히가 조용히 들키면 안 돼. 됐다. 할머니 몰래 빠져나가야 해. 걸리면 과일을 엄청 먹게 될 거야. 조용히만 해. 알았어. 그나저나 할머니는 어디 가셨지? 집이 조용한데. 몰라, 이틈에 얼른 나가자. 할머니 어디 가셨지? 없다, 빠르게 가자. 아니, 이럴 때가 아니야. 빨리 나가야 돼. 빨리 움직여. 안 돼. 아이, 여기 말고 뒷문으로 나가자. 설마 대문이 잠겼어? 응. 세상에. 살금 지붕도 잘 봐야 돼. 갑자기 튀어나올 수도 있어. 아니야, 할머니가 무슨 지붕에서 나온다고 그래. 빨리 가자. 야, 끔찍해. 이것 봐. 할머니가 이걸 다 먹이려고 하셨던 거야. 왜 이렇게 조용하지? 불안한데. 아직까진 없어. 아직까지 없어. 가자. 뛰어. 없지? 마당에도 안 계시고. 어이. 아, 대문이다. 빨리 나가. 빨리. 우리 똥 강아지들 어디 가니? 얼마 좀 잘 나왔다. 할미가 과일이 모자라나 싶어서 요 아파트 잠깐 다녀왔는데. 그래서 수박이 아주 좋지 뭐냐. 그래서 간단하게 6통만 떠왔단다. 6통이면 충분하지? 아휴, 얼른 들어가서 먹자. 6통이 아닌 것 같은데. 할머니, 이건 하마도 이렇게 안 먹어요. 할머니! 얘들아, 얼른 들어오렴. 여보, 여행 참 재밌었지? 그러게요. 오랜만에 오붓하게 다녀오니까 생각보다 더 좋은 거 있죠. 그래. 종종 이렇게 둘이서 여행 가자고. 애들은 잘 지내고 있으려나? 장모님! 저희 왔습니다! 여기 들어와이! 장모님, 들어갈게요. 엄마! 어! 아! 세상에나! 건설이 못 먹혔다. 엄마! 저게 우리 요루랑 리아가 맞아? 맞는 것 같은데? 너희 온다고 해서 또 한상 차려 놨단다. 얼른 앉아 먹으려구나. 뿅. 구독. 뿅. 좋아요. 삥. 안녕.